하와이 휴! 휴즈입니다! 자, 지리개 섬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또 찾아왔는데 지금 이제 안내소가 확장 공사 진행 중이거든요. 아, 그리고 이 지긋지긋한 놀러와요 노량진. 이건 동물의 숲이 아니라 놀러와요 횟집의 숲이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주민들 싹 다 이사 왔거든요. 새로운 주민들 누가 왔을지. 그리고 안녕하세요. 이 친구 이사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열심히 인테리어 중이네요. 뭐 하는지 궁금했어. 궁금해. 레시피 개꿀. 얘는 좀 뭔가 기묘하게 생겼네요. 방해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집중력 뭐야? 꿋꿋하구만. 페트라 3호. 그리고 나머지 한 명이 누구였더라? 약간 머스타드처럼 생겼네, 집이. 똑똑. 주민이 원플러스 원인데요? 저 누구세요? 애플리케? 어머 나이 삼 주민이신가요? 이제서야 뵙네요. 애플리케라고 해요. 앞으로 시세 지키게 될 거예요. 굉장히 좀 정갈하게 꾸며놨네요. 이제 고순이의 옷가게도 여기 주변에다가 하나 지어줘야 되거든요. 보자, 터가 어디가 괜찮을라나? 박물관 너무 먼데 말고 여기 근처에다 또 하나 깔아줍시다. 아, 나무가 너무 많네. 하나 베어야겠는데. 뚜시 여기 언저리에 하면 될 것 같아. 슬슬 섬다워지고 있습니다. 자, 바로 다음 날로 한번 넘어가 보죠. 짝짝짝짝. 안내소 완공됐고요. 안내소에 또 새로운 직원이 왔다고? 코요미 그 자체. 여우리가 왔네요, 드디어. 자자자자, 새롭게 오픈한 안내소. 야야야야, 너구라 집 좀 확장시켜주라. 이제 좁아 터져가지고 힘들거든요. 마이홍 3담. 자자자, 이제 성당이 마일리지로 살 수 있는 히어로 로봇. 어머! 개멋있어! 아, 이거 만드는 방법인거지? 와, 갖고 싶다. 격하게 갖고 싶다. 그리고 헤어스타일! 이제 외모도 좀 업그레이드 좀 합시다. 맨날 똑같은 얼굴이라 이제 슬슬 지겨웠던 참이었거든요. 아주 이쁜 놈으로다가 패션까지 또 한 또 손 좀 봐주고. 이제 방도 업그레이드 시키고 뭐 이것저것 발전하려면 또 다음날로 이동을 해야 돼요. 오케이 집 커졌어. 나이스. 방 크기 좀 볼까? 한 칸 정도 더 넓어졌네요. 아, 이왕 넓히면 좀 더 인심 쓰지. 한 칸 정도면. 그리고 새롭게 오픈한 에이블 시스터즈. 좋아. 이거 룩 나쁘지 않은데? 옷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이제. 나 이것도. 매직걸 드레스? 요거 맘에 드네. 이런 세트 옷들은 얼마나나? 정장 하나 정도는 있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턱시도. 턱시도 괜찮네, 가격. 나름 혜잔데요?
새로운 머리 스타일도 예 구매했기 때문에 오늘 또 깔끔하게 성형 들어가 봅시다. 바로 이 거울로 이제 제 헤어스타일도 좀 바꿀 수 있거든요. 변신해봅시다. 오늘 머리 스타일 좀 좋은 게 많이 생겼다고 그랬었는데 뭐가 종류가 많아지긴 했다 확실히. 오 요런 선발 스타일도 나 괜찮은데. 삥꾸는 사랑이죠. 삥꾸에다가 와 근데 이머리 핑크색에 이머리 하니까 약간 별태같이 생겼다. 이머리랑 좀 비슷하긴 하네. 아 저는 근데 요 느낌도 나쁘지 않거든요? 오케이 이걸로 결정. 헤헤. 오 여기에다가 아 요번에 새로 뽑은 옷 턱시도랑 매지컬 드레스? 짜잔! 요거다. 아 신발이 약간 에런데 신발을 턱시도도 괜찮을 것 같고 착용. 어, 아 턱시도 바지도 따로 사야 되구나. 뭐야? 요거야 요거. 아 신발이 조금 마음에 안 들거든요. 신발도 힙한 거 하나 딱 신어주고 싶다. 색깔이 요게 좀 그나마 비슷하긴 한데 신발 색깔은 이게 좀 그나마 비슷한 것 같은데요? 어 요걸로 한번 가보자. 하이탑 스니커 달아주고 나중에 뭐 핑크색 예쁜 구두 하나 생기면은 그걸로 하는 걸로 하고 코스튬 하이탑 스니커 호호라 완벽하구만. 아주 훌륭하네. 요걸로 완성이야. 자자자자자자자 캠핑장에 새로운 손님이 또 오셨다고 하는데 누구세요? 오! 탐슨? 괜찮은데 얘는? 신비하면서 좀 시크한 느낌의 예 주민이네요. 어 야 너도 이사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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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아 이 지리개선은 이제 슬슬 발전하고 있구만. 오늘 무려 새로운 주민을 제가 직접 현지 카드깡을 통해 예 데려올 겁니다. 이 동물의 세계로 말이죠. 빠밤! 여기 준비가 되어 있어요. 제가 미리 세팅을 해놨어요. 겁나 비쌉니다. 제가 처음에 이 주민 녀석의 이름을 듣고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오늘 저는 휴지를 영입할 거예요. 짜잔! 이 커요미의 코끼리 이름이 그 휴지라고 하거든요. 휴지가 휴지를 만난다. 와우. 핑 유튜브 앵글. 드디어 아미보를 사용해서 데리고 올 수 있습니다. 휴지가 휴지를 만나는 레전드 유튜브 각 나온다. 초대해 볼게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오케이 준비됐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를 여기다 대면 되는 겁니까? 이렇게? 오? 오 됐어. 레알 됐어. 어서오세요. 어? 우와! 안녕? 나 휴지야. 제가 약간 제 입으로 휴지라고 부르니까 이거 뭔가 상황이 참 웃기네요. 캠핑하자 꾸 너네 섬 있어? 와 재밌겠다. 아니 근데 얘는 입이 옆에 달려있구나. 바로 바로 휴지 만나러 갑시다. 캠핑 휴지야 휴지가 왔다. 어머 야 너 왜 이렇게 뭔가 토실토실해가지고 귀엽게 생겼냐? 휴지야 긴말 안한다. 형한테 와라 잘해줄게. 안녕 놀러왔어. 초대해서 고마워 휴유. 잠깐만 내가 만들어보면 이 섬사람이 보면대를 만들면 어떨지.
잠깐만, 그럼 보면대를 만들어야 휴지를 영입할 수 있나요? 아, 이거 뭐 미연시도 아니고 영입 퀘스트도 해야 되는 거야? 보면대? 빨리 만들어보자. 보면대, 보면대. 보자. 보면대. 단단한 목재. 아, 이건 뭐 별거 없네. 이건 바로 나오지 뭐. 가볍게. 휴지야, 형 귀찮게 하지 말고 빨리 와라. 너 튕겨서 될 문제가 아니야 이거. 어차피 넌 형한테 오게 돼 있어. 곧 짧은 사이에 또 도너츠는 또 언제 숨겨놨었냐 너. 자, 일단 갖고 왔어. 오케이. 짜잔. 여기 있지롱. 어이. 그치? 드디어 살래? 잠깐만. 어, 그렇지. 그냥 살아! 아니. 아니, 톰슨은 처음에 그냥 오자마자 바로 하더만. 이제 쓸데없이 튕기네. 응? 아, 휴지야, 가자. 아니, 어떻게 데리고 와야 되는 거죠? 자, 오늘 일단은 이렇게 해서 휴지까지 한번 만나봤습니다. 예. 이제 섬의 평판을 올려서 KK 라이브 공연을 하면 그게 엔딩이라고 하거든요. 그 부분만 이제 남은 것 같습니다. 오케이!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요,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까지 누르고 잊지 마시고요. 저는 그러면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휴바!